그냥 커트와 뮤트와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커트와 뮤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리듬 36개 중에서 커트를 사용하는 15개 리듬을 하나하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트에 대해서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커트는 소리가 나는 상태에서 음을 끊어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소리가 울리고 있을 때 효과를 갖다 대면 음이 끊어지죠. 그리고 코드를 누른 상태에서 치고 힘을 빼줘도 음이 끊어집니다. 자, 눌렀던 줄에 힘을 빼서 끊거나 소리가 울리는 상태에 손을 갖다 대서 끊어주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커트라고 하는데, 자, F코드를 먼저 잡고 연습을 해볼게요. F코드를 보통 이렇게 놓는 이게 정석이긴 하지만 우리 이 아래쪽에서 잡을 때는 주로 이제 6번 줄을 엄지로 뮤트한 상태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축약해서 잡는 게 역시 좀 편합니다. F를 이렇게 잡고, 자, 소리를 낸 다음에 손에 힘을 빼주면 음이 끊어지죠. 자, 이게 커트 주법입니다. 고고 리듬의 커트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액센트를 넣는 부분에서 커트를 넣어서 커팅 주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C코드 같은 경우는 C코드를 눌렀을 때 1번하고 3번 줄은 손가락을 누르지 않고 개방현으로 놓은 상태에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C코드를 치고 손에 힘을 빼도 1번하고 3번 줄은 계속해서 울림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 1번, 3번 줄의 소리도 끊어주기 위해서 손에 힘을 뺀 다음에 살짝 밑으로 내려서 음을 끊어주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쉬고 커트 커트. 네, 이런 식으로 음을 끊어줍니다. G7 같은 경우는 1번, 5번, 6번 줄을 누르고 중간에 2번, 3번, 4번 줄이 소리가 그냥 울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쭉 눕혀줘야지 소리가 다 끊어집니다. 2번, 3번, 4번 줄을 이 3번 손가락으로 끝까지 쭉 눕혀서 음을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커트가 이루어지죠. 네. 자, 그러면 C, F, G7, C 이렇게 네 개의 코드를 가지고 커팅 주법을 넣어서 오늘 리듬을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고고 1번 리듬 해볼게요. 천천히 연주해 봤습니다. 커트 주법을 처음에 익힐 때는 이렇게 천천히 해서 빠르게 끊고 연주할 수 있도록. 하나, 둘, 셋. 네, 이런 식으로 커트를 하나하나 익혀나가시는 게 좋고요. 정상 속도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뮤트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뮤트는 소리를 내지, 소리가 나지 않도록 미리 음을 끊어놓고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치고 나서 끊는 것은 커트고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예 손에 힘을 뺀 상태에서 치는 것을 뮤트라고 하죠. 자, C, A마이너, D마이너, G7을 가지고 커트를 하게 되면 C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대로 손을 다 눕혀서 음을 끊어줄 수가 있는데 A마이너 같은 경우는 쳐도 음을 끊어도 이 위에 5번하고 6번 줄은 울림을 다 끊어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엄지로 끊든지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치고 나서
밑에 1, 2, 3, 4번 줄은 왼손으로 커트를 할 수가 있는데 위에 두 줄은 커트가 좀 힘들어요. 자, 이럴 때 이제 뮤트 주법을 이용해서 커트 주법과 비슷한 효과를 내줄 수가 있는데 오른손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댄 상태에서 치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나죠. 이렇게. 커트 주법은 왼손으로 이렇게 끊어서 소리를 끊어주는 거고 오른손은 손을 대고 나서 쳐가지고 거의 동시에 이렇게 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피크를 손을 좀 펴가지고 편하게 잡으시고 오른손으로 줄에다가 살을 먼저 대고 그 다음에 피크를 쳐주게 됩니다. 거의 동시에 이렇게 치게 되죠. 디마이너 같은 경우도 치고 나서 1, 2, 3번 줄은 코드를 누르고 있는 1, 2, 3번 줄은 왼손의 힘을 빼서 커트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4번, 5번, 5번 줄은 커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뮤트 주법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그 효과를 잘 살릴 수가 있어요. 자, D마이너도 마찬가지로 손을 대면서 쳐주게 됩니다. 시, A 마이너, D 마이너 주점이 네 개의 코드에 뮤트 주법을 넣어서 연주해보겠습니다. 주로 사용을 하고요. 커팅 주법이 이제 느린 거가 빠른 걸 다 포괄해서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커팅 주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고고 1번에 대해서 커트와 뮤트 두 가지를 넣어서 연주를 해봤고요. 나머지 리듬들은 커트 주법을 가지고 쭉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고 2번, 고고 2번 리듬은 잔잔잔 끝에서 한번 올려주는 거 커트를 넣어서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고고 3번 리듬 보겠습니다. 고고 3번 리듬은 엑센트 들어가는 부분에 커트를 넣어서 연주해 보겠습니다. 네, 됐고요. 슬로우 고고 1번 리듬을 해보겠습니다. 슬로우 고고 1번 리듬. 1번 리듬이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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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이 리듬이었죠. 여기에 액센트 들어가는 부분에 커트를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하면 디스코나 락 같은 효과가 나게 되죠. 좀 빠르게 해서 커트로 해보겠습니다. 네, 슬로우고 2번 리듬 해보겠습니다. 슬로우 2번 리듬은 자, 여기에 커트를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거리 리듬 해보겠습니다. 국거리는 살펴봤습니다. 아, 커트와 뮤트 주법이 이제 어느 정도 기초 훈련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실제 연주할 때는 좀 더 다양하게 커트와 뮤트를 섞어가지고 연주를 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뭐 연주를 해보자면 만약에 뭐 이런 리듬이 있다. 슬로우 고고 리듬을 약간 변형해서 이 부분에 이제 커트를 넣게 되면 커트와 뮤트를 섞게 되면 자, 이 커트와 뮤트가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커트와 뮤트를 섞어가지고 곡에 따라서, 곡 분위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주법을 선택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커트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잘 연습하시고 실제 곡에 또 잘 적용해서 즐거운 연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